자, 1번인데,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글의 제목은. 네, 글의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했대요. 수천 번 실패했대요. 딱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얘가 뭔가를 어쩌고 저쩌고. 그치? 이벤트 앤 인사이트구나. 그치? 이런 지문이다라는 거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했다면, 아, 그럼 얘가 이제 뭔가를 깨달았구나. 그게 주제구나. 그치? 이벤트 앤 인사이트 구문이면은 주제를 찾는 데까지 많은 걸 읽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수천 번 실패할 때요. 뭐 하기 전까지야. 전까지. 됐죠? 뭐 하기 전까지냐 하면, 요까지네요. 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 또 삽입이 들어간 거죠? 요렇게 또 삽입이 들어간 거야. 번개처럼, 번개처럼, 솔루션, 해결책이면 항상 투적. 그치? 무엇에 대한 해결책? 엔티도트, 투, 키, 투, 레머디, 포. 이때 투는 전치사니까 동명사 써야 돼. 명사가 아니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그래서 투가 전치사인지 부정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에 대한이라고 해석해서 해석이 되면 전치사의 확률이 99%야. 100%라고는 안 했어요. 자, 무엇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난제, 챌린지. 무엇의? 백열 정부의 난제. 난제. 무슨 난제? 백열 정부의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얘가 주어야 그를 딱 때리기 전까지죠. 범, 그쵸? 전까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게 복잡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가로 열고 닫아야겠죠. 왜 가로 열고 닫아야 돼? 콤마 찍고 엔드니까 또 다른 문장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럼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번개처럼 해결책이 떠오른 거죠. 번개처럼 해결책이 떠오른 것 때문에 그는 트랜스폼, 바꿨다. 이 세상을 바꿨다. 게임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토마스 에디슨이 나왔는데 갑자기 로자 파크가 나왔네요. 아, 로자 파크 많이 들어봤죠. 그치? 자, 로자 파크 얘기는 안 할게요. 알았죠?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노 아이디어.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없었어? 테디아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테디아가 뭐냐? 라고 했습니다. 자, 테디아에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 짜증나죠? 그럼 빨리 이거 가로 열고 닫아야 돼. 필요 없는 말이잖아. 엔드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게 앞에 있어야겠네요. 떼네요. 이거 얘는요. 이거 이러지 마세요. 알았죠? 얘는 컨디셔닝에서 명사야. 상황입니다. 상황. 그래서 그러면은 동명사 주어 두 개가 있는 거야. 얘가 주어 원이고 얘가 주어 투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선택한 것, 저항하기로, 그녀의 상황을. 그건 뭐냐면 부당함이죠. 인종적 편견에 대한 부당함인 그런 그녀가 처한 상황에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자, 의자 생각나죠? 그죠? 의자 뒤로 가라 그러는데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리스크. 위험을 무릅쓰다죠.
그렇지. 위험을 무릅쓴 것, 무엇에 대한 인프리즌먼트, 투호.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또는 심지어 더 나쁜 것에 대해. 뭐, 비팅이니까, 뭐, 여기서 맞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투옥 당하고 쳐맞고, 심지어 더 나쁜 것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스파크했다. 그럼 여기서 스파크는 뭐예요? 희시겠죠? 그치? 스파크는. 똑같은 예잖아요. 예시 1이고, 얘가 예시 2잖아. 그치? 예시 2. 뭐를요? 레볼루션을. 혁명의 불꽃을 일으켰다 이거야. 어떤 혁명?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무엇에 대한 역사야? 모든 인간과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대한 역사를 바꾸는. 그치? 무엇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에 또 예시 3가 나오네요. 아, 아직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치? 예시 3. 마더 테레사는 선택했다. 떠나는 걸. 그녀의 지위를 떠나는 걸 선택했다. 그럼 그녀의 지위는 뭔데요? 교육하는 거였어요. 특권층을, 특권계층을, 클래스를 인디아, 인도에서 교육하는 그녀의 지위를 버렸다는 얘기죠. 뭐하기 위해서? 케어포, 돌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포 같은 더 플러스 형용사, 경용사야. 잊혀진 사람들, 그러니까 소외당한 사람들이겠죠. 더 포 같은 저기 소외당한 사람들,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해서. 그쵸? 이 테레사가 떠났을 때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사람들은 대절이 나오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사 써야죠. 생각했다. 대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테레사는요, 어떤 생각도 없었습니다. 생각은 오브 동격이죠. 생각은 오브 동격이야. 생각이나 가능성이나 의심은 오브 동격이야. 글로벌, 뭐야, 세계적인 영향이죠. 그치? 어떤 영향? 임팩트. 이러한 결정이 have 다음에 목적어. have an impact on이잖아. 그래서 여기 on 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쵸? impact on. 세상에 끼친 영향이죠. 그치? 이러한 결정이 이 세상에 끼친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야. 다음에 또 에디슨이네요. 예시 4. 아, 그치. 지겹네요. 자,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에디슨은 받았대요. 해결책을. 무엇에 대한 해결책? 그 이론. 무슨 이론?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결책을 받았대요. 뭐 하는 동안? 꿈꾸고 있는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에디슨은 실패했고요. 얘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요. 얘도 어디야? 꿈꾸고 있는 동안. 이런 거죠. 다음에 마더 테레사도 어떤 생각도 없었대. 생각도 없었고 꿈꾸고 있었고 맨날 실패했고 어떤 생각도 없었다 이거야. 꿈꾸고 있었대. 뭘 꿈꾸고 있어요? 자, 보자. 우리가 드림은 꿈꾸다 할 때 자동사야. 그래서 뭘 꿈꾸다 할 때 오브를 쓰잖아. 근데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드림이 대절을 받을 때에는 타동사로 쓰이죠. 얘랑 똑같은 게 뭐야? 띵크잖아. 띵크. 띵크가 대절을 받을 때 타동사로 쓰이죠. 물론 오형식으로 쓰일 때 말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었으면 바로 대신데
대과와선 구분해야 돼요. 기가 완전한 문장이면 대시고 불완전한 문장이면 와시겠죠. 그지, 연아? 네. 그럼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봅시다. 뭘 꿈꾸고 있어? 그가 타고 있었대요. 뭘 타고 있어? 빛의 빔을, 빗줄기라고 하면 되겠죠. 빗줄기를 타고 있는 꿈을 꿨을 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쏙 나왔네요. 하루 열고 닫아야 보이는 거죠. 그래야 so 동사 주어가 보이는 거죠.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도 역시 받을 것이다. 너의 아하라는 순간을 무엇의 브릴리언트 탁월함이라고 하면 돼요. 브릴리언트가 반짝이는 이런 그치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영리한이란 뜻이 있어. He is brilliant 하면 그는 영리하다. 머리가 반짝반짝 거린다 이거야. 빛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탁월함 어떤 그런 거의 아하라는 순간을 당신은 또한 역시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돼? 기대되지 않게 받아야죠. 지금 다 몰랐대면서 꿈꾸다 알았대면서. 그리고 부사도 병렬이야. 무엇을 통해서 어떤 노력도 없는 걸 통해서 너 자신이 어떤 노력 없이 그러니까 노력 없이를 통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서겠죠. 부사도 병렬이야. 자 그러면 이거 나왔네요. 여기서 뒤까지 핑칸 현관대 쫙 칠하세요.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 오는 거야? 기대치 않게 그리고 어떤 노력도 없이 오는 거야. 그쵸?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생각해야지 아하도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